대회입니다. 태민 군도 새로운 레시피 개발에 전력을 다했다는데요. 어떤 요리일까요? 비프 웰링턴이라고 서양에서 외국인 분들이 많이 즐겨 드시는 요리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 비프 웰링턴을 한우를 이용해서 좀 우리나라 고유의 맛으로 좀 변형시켜 보려고 합니다. 보통 비프 웰링턴은 소고기의 안심 부위를 사용하는데요. 안심 대신 지방과 살코기가 고루 섞인 등심을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메뉴 개발이 시작됐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거의 매일 한우를 가지고 다양한 메뉴를 고심했다는 태민 군. 대회 전 마지막 리허설은 과연 성공할까요? 어제보다 잘 나왔어요. 아, 어제보다 잘 나왔어요. 어제보다 진짜 잘 나왔어요. 색깔이 이거보다는 좀 더 연해도 될 것 같아요. 어. 근데 아직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여기 이렇게 잘랐을 때 그 고기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맞아. 속은 어떨까요? 와, 잘 익었다 오늘. 와, 인정. 완전 잘 익었다. 잘 익었다.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레시피. 왠지 기분 좋은 예감이 드는데요. 고기도 완전 잘 익고 결도 잘 맞았어. 이번 대회 나가게 된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